예, 첫 주제는 바로 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한 뒤에 또 퇴근하는 길에 침수가 본격화되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닌 자택에서 상황 대응을 지시하는 것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다른데요. 야당과 여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위기관리센터는 전국에 240여 개의 시군구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화기 맷대로 어떻게 재난 상황을 총관리하고 점검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바로 상황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들부터 실시간을 보고로 받고 계셨고요. 또 지침도 내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비에 대한 대응을 몇 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짚어볼 쟁점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지휘한 게 과연 적절했냐의 문제, 여야가 다른데요. 먼저 천하람 혁신위원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할 수야 있겠죠.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대통령쯤 되면 뭔가 시스템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저런 주요한 장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소통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그게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노란 민방위 옷 입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뭔가 그냥 뻔해 보이지만 그 뻔해 보이는 장면을 연출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아, 국가와 정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택에서 대응하실 수는 있었고 결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좀 힘들더라도 그냥 용산 집무실로 돌아가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제가 그 아크로비스타 원래 삼풍백화점 있던 자리죠. 예. 삼풍아파트 16동 아크로비스타에 가장 인접해 있던 동에서 10년 넘게 살았던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실에 처음 첫 마디가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시 반추해 보니까 Y10 등에서 아마 대통령실로 왜 안 나오시는 거냐 문의를 하니까 지금 도로가 고립돼서 못 나온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썰전 라이브에서도 대통령이 고립된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와서요 그 아랫길로 내려가면 강남대로 이 강남역 쪽이 침수가 될 수 있죠. 그다음 이쪽에 고속터미널 쪽 이쪽도 침수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길이 서초동 법원 법원과 검찰청을 바로질러서 가면요. 그러면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검찰청은 대통령이 직접 근무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길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거기서 다시 언덕을 넘어서 반포대교로 가는 길, 거기도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절대 물에 잠길 수가 없는 구역입니다. 해서 용산까지 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처음에 그 경호상 고립되어 있다, 도로에 고립되어 있다라고 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드시 찾아서 문책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이런 재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전 그 옆집 정도에 살았던 경우로 반추해 볼 때 거기가 고지대여서 물에 잠길 리가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려면 갔다라는 말씀이시죠.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 법원과 대검찰청을 지나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법조 담당 기자들은 쭉 알 테지만 법원, 검찰청 이 사이로 쭉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한 번에 갈 수 있죠. 거기가 지대가 높죠. 네, 여기. 유구무원입니다. 계속 썰나에 나와가지고 우리 대통령 정부 또 관련된 IT면 나면 좀 활발히 얻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다음날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퇴근하고 가려 보니까 다 침수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경호의 문제, 의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경호실 관계자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나 또 모시는 부속실 관계자들이 돌아가기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용산 집무실로 못 돌아간다면 만약에 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진정성을 보이고 이게 위기가 지금 시급하다, 이 재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서울 한복판에 이런 물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면 집무실 안 가도요. 서초구청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독사무소를 가서라도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아, 대통령이 그 상황 그 시기에 진짜 긴박하게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진정성이거든요. 그러면 집무실을 헬기 타고 가니 못 가니 안전 보안이 어떠니 이건 차치의 문제고 자기 스스로가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들이 가라앉고 있다. 그리고 강남역이 엉망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가서 현장 지휘관 불러서 이야기 듣고 거기서도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자택에 전화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 전화해서 행안부 장관 호출하고 총리 호출하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출하고 저는 그런 그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김인한 대통령으로서의 엄중한 막중한 그 책임에 대한 보좌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예.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보좌를 해서 바로 그렇게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을 지금 보좌하는 참모들이 모두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경호와 의전을 이제 핑계를 댔는데 저는 뭐 이 상황에서 의전은 솔직히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뭐 대통령 퇴근길에 무슨 의전이 필요하겠습니까? 경호의 문제죠. 그러면 경호는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기 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긴급한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아,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경호실에서도 아, 대통령한테 오히려 지금 집무실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처음 맞닥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다면 오히려 참모들이 그렇게 직언을 해줘서 대통령이 올바른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진들까지 모두 지금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예. 우려가 들고요. 또한 이게 이제 그 내부의 소통의 문제죠. 뭐 대통령이 뭐 참모들과 소통 잘하기 위해서 뭐 같은 층에서 뭐 근무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비상 위기 상황에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떻게 되면 그 인식과 대응 방안을 잘 모르고 굉장히 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강승규 그 시민사회 수석이 발언한 걸 보면 너무나 황당해요. 아니 대통령이 있는 곳이 그냥 집무실이고 컨트롤타워다. 이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거든요. 관저에 있는데 이제 거기가 집무실이다. 거기가 집무실이다 맞죠.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대본도 만들고 위기관리센터도 만들고 다 해놓은 게 뭔가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못하고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부신 거 아닌가요? 그대로 보존돼 있겠죠. 근데 작동을 안 하고 있겠죠. 예. 뭐 이전 대통령실에 뭔가를 만들겠지만 현재 뭐 구축 중이겠죠. 그렇죠. 저희가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윤건영 의원은 이제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빠삭하게 알겠죠. 그래서 아쉬움을 토로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야당이 이게 기승전 청와대 이전으로 또 몰아가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왔고 우리 용산의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이렇게 벌써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으면 거기에 와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챙겨줄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게 좀 그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 청와대 나온 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이 위기관리센터 같은 건 그 아쉬운 부분이 대체제가 아직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청와대에 있는 아주 그 잘 확보되어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 같은 걸 지금 빨리 대통령실에 지금 만들어 놔야죠. 아마 구축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전 뭐 그런 뭐 위기관리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세종시로 다 내려갔잖아요. 그 총리랑 이상민 예. 장은 세종시에서 중대재해본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대재난본부에 대통령이 직접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용산에서 참모들하고 앉아서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도 좀 하시고 같이 상의도 하시고 그 저녁을 같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런 자리가 당연히 필요했는데 강승규 수석 나와서 지금 아니 뭐 퇴근길에 퇴근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날 아침에 일기예보에 300ml 정도의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가 됐었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장대비가 내릴 때 하루에 내릴 수 있는 분량이 보통 100ml입니다. 근데 300ml가 내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녁에 약속인데 퇴근해야지라는 말을 시민사회 수석이 할 줄 몰랐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은 대통령이 뭔가 중요한 자리에서 전체를 내가 관장하고 있고 본다라는 시민들에게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더 물난리가 더 크게 나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판단할 자료,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KBS나 JTBC의 뉴스 특보 보고 뉴스 보고 이걸 판단해야 될까요? 집에는 TV가 뭐 아무리 많아봐야 3대, 4대 있지 않을까요? 채널 3-4개 보고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황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저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나 수도가 끊기고 통신이 끊긴 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울에는 통신에 대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다행히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긴 하겠지만, 만일 이게 그냥 자연재해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위급한 상황일 수도 많이 있다면, 진짜 더 뭐 테러 같은 뭐 비상 상황이 된다면 이런 통신 시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센터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이한 대응을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종합적인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진짜 전문가들과 토론해 가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집에 앉아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누차 이야기 되는 게 도어 스태핑에서 이제 정제되지 않은 발언도 논란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하신 다음에 이제 지지율 하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번 홍수, 이번에 물난리 사태 때 저 대응 문제도 대통령 자리의 엄중함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총장 할 때 검사 수사 지휘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보고받고 이런 거 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엄중한 자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보고받고 결정하고 지시를 하는 자리거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익숙함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퇴근할 수 있죠. 퇴근해서 거의 집까지 왔는데 침수가 시작돼서 난리가 났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 그리고 가장 올바른 진정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면 물론 집에서 전화할 수 있고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앉아서 전화하고 보고받는 거하고,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또는 많은 그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런 어떤 포멀한 자리에서 지시받고, 지시하고 조사받는, 보고받는 건 다른 거거든요. 예. 또 국민들의 눈에 봤을 때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의 엄중함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김규식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그러니까 그제 퇴근할 때 보니까 이미 침수가 됐더라. 상황이 좀 위태롭고 엄중함을 알았음을 스스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한 얘기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대로 보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의 엄중함을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퇴근할 때 아파트들이 침수되니까 어휴, 비 많이 왔네. 그러고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아파트가 침수된 상황을 보면요, 제가 어저께 동선은 알 수 없지만 또 마찬가지로 경험에 비춰보면 반포대교를 넘으면요, 반포 고가를 넘어서 서초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그 양쪽에 한신아파트랑 고속터미널이 예. 있습니다. 거기가 그 지역에서 가장 저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고가를 오르면서 좌우를 봤을 때 이거 물이 제법 차오르네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어이구, 물난리 났네.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 건너고 나서 그 성모병원 있는 사거리에서 차를 유턴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좀 지대가 높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유턴해서 다시 고가를 탈 수 있는데 물이 차고 있구나라고 퇴근을 하셨다는 게, 이게 저는 들으면서도 믿겨지지 않고, 저런 말씀을 굳이 해서 저로 하여금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신 거죠? 예, 뭐 그렇고요. 솔직한 게 아니라 저는 엄중함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이게 뭐 댁에 가셔서도 이래 휴대전화를 통해서 지시하고 하실 수 있겠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내가 지휘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님이 이 정도 상황이면 차 돌리셔가지고 집무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차 돌려서 집무실 가는 것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바로 그냥 강남에 침수된 대로 뛰어가셔야 되는 지금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참모진들조차도 그 정도 상황의 엄중함을 못 느꼈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분명히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뒤에 또 몇 가지 이렇게 뭐랄까요, 문제되는 점들이 나온 뒤로 저희 패널, 보수 쪽 패널 분들이 항상 쓴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 비판도 많이 하는 패널들 위주로 모시다 보니까 요즘에는 모실 때부터 카메라가 돌기 전부터 걱정을 좀 하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방어해야 되나. 방어보다는 쓴소리를 더 하시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했는데요.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악을 염두에 둬야 된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말인데요. 재난에 대해서는 늘 최악을 염두에 둬야 된다. 기자들도 사실 그런 생각으로 재난에 많이 임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 그제 상황을 보면 정작 대통령 본인은 그렇게 최악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뭐 공직자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막상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무한 책임 말씀하셨는데 막상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없었던 것이 이제 가장 실망스러웠고,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진짜 뭐 테러 등 이제 얼마든지 예. 더 위급한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통신도 두절되고 모든 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진짜 벙커에 들어가서 정말 국가의 그런 위기를 지휘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 대통령의 역할로서 즉 공직자의 역할을 국가로서 그 국가의 이제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더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뭐. 전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거리 쪽에 이제 학원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오늘 무슨 뭐 강남 지리를 정말 잘하시는 지리 교실입니까, 예. 지금? 근데 이제 거기에 맨홀 뚜껑들이 막 터지고 이러면서 직접 이제 어제 뭐 돌았던 얘기인데 그렇죠. 초등학생 하나 빠져서 큰일 날 뻔하다가 주변에 있는 성인들이 서너 달라붙어서 겨우 이제 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재난 문자 요즘 그 뭐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오고 있는데. 뭐 하나만 생겨도 계속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상황이면 무릎 이상 찬 지역에서는 이동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강남구청에서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건물에서 움직이지 마라. 큰일 난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알려줬으면 그 서초구에서도 지금 2명의 남매가 실종되는 일도 예.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재난문자 하나로 쉽게 손쉽진 않겠지만 어쨌건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있었던 신림동에서의 비극도 마찬가지로 도림철이 넘치고 있으니 반지하에 계신 분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일단 지상으로 올라오시라는 그 경고 문자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이런 데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게 놀랍고 그걸 해야 될 시간에 장관들, 총리는 제가 지금 상황을 쭉 보니까 KTX 타고 세종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간들이 이 골든타임을 이렇게 놓쳐버린 것이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예. 위기 상황에 가장 기민한 대응을 해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정부, 국가기관 또는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뭐 매뉴얼대로 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 수준에서나 아니면 그때그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강남, 서초 특히나 신림동 이런 쪽에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든 아니면 행안부 차원이든 아니면 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든 거기서 상황에서 제대로 보고를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들을 지시해 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 엄중함, 총리의 또 자리 엄중함, 장관의 자리 엄중함이거든요. 움직여줘야 밑에가 예.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초부터 내린 폭우가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주말에도 보면 주말에 그렇죠. 방송 뉴스들에서 다 월요일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예고가 됐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또 관련 분들은 더 미리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예, 일단 저희가 계속 비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재난에 대한 대응이 과연 적절했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좀 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 댓글 고지를 하면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또 뭐 패널들에 대한 의견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영어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이게 과연 적절했냐 정말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모두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언급도 됐었는데 신림동에서 반지하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을 포함해서 3분이 반지하가 물에 잠기면서 희생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이 그곳을 둘러봤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면 예, 반지하 사고가 일어난 곳을 둘러보고 원래 저 자리에 철망이 막혀서 물은 가득 차오르는데 동네 주민들이 가족을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현장을 둘러봤고요. 신고가 일찍 됐지만 소방관들이 또 경찰이 다른 신고들 처리하느라고 늦어지면서 저 3명의 가족을 구하지 못한 사례인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밑에 내려가는 모습도 나옵니다. 일단 대통령이 저렇게 현장을 보는 것까지는 뭐라 할 수 없는 일이겠죠. 필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저도 놀라는 사실인데요.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사진을 저렇게 잡아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아,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했고요. 저 현장은 그런데 이미 바로 그 전날 13살의 소녀를 비롯해서 3명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런 안타까운 현장을 대통령실에서는 저렇게 홍보에 사용하려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느냐. 저희가 대부분은 그냥 쟁점을 던져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건데 이건 너무 뻔한 거여서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게 과연 쟁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 먼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최악이죠, 이거는. 예. 예.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정말 이거는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공분을 주고요. 또 아직 지금 우리 이번에 있는 물난리 내지는 수해가 완전히 끝이 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현장을 이런 식으로 국정 홍보를 위해 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최근에 우리 대통령실의 업무 처리를 보면 정말 이 사진을 선정하고 이런 식의 이런 홍보를 하는 이 인력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저 정도면 비서실장이 사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솔직히 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 사진 보면서 몇 가지 점에서 충격적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비극적인 사고 현장은 국민 안전이라고 써 있는 부분 밑쪽에 있는 반지하 방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바지 색깔이랑 어우러지면서 아래쪽에 어두운 배경을 제공을 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 글씨를 깔았어요 지금. 글씨를 깔았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정말 이 사진을 쓰고 싶었다라면 초점이 될 곳은 희생을 당한 반지하의 창문이었겠죠. 하지만 그 창문은 그냥 배경 화면으로 적당히 어두우니까 글자를 넣기 좋은 곳으로 그냥 눌러서 쓰여졌고요. 게다가 지금 포커스 자체는 대통령의 오른손, 즉 우산을 직접 들고 계신 오른손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직접 우산을 드시고 현장을 둘러봤다는 점을 홍보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예. 심평변에서 어젠가 오늘의 라디오인가에 나와서는 심지어 누추한 곳을 방문하셨다라면서 영광스러운 것처럼 말을 하던데 누추하다는 표현은 자기가 자기 집을 할 때 얘기하는 예. 거지 남의 집 보고 누군가가 누추하다라고 말을 어떻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왜 이 정부는 브리핑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런 현장에 가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냐? 물이 안 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는 물이 30, 50cm밖에 안 올랐지만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왜 대피가 안 됐냐라고 물어보는 게 대통령이 할 질문입니까? 예.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이게 밤 10시쯤 사고가 난 것 같다 했더니 아, 주무시다가 그랬구나. 무슨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아무도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미 병원에 계신 모친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렇죠. 지금 수압 때문에 문이 못 열려 문을 열 수가 없어 물이 차오르는데 그래서 모친이 여기저기 119 전화해서.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경찰이 연락이 안 되던 이미 때입니다. 그 시간에 저분 이제 노조 지부의 사무국장이신데 노조원들도 와서 막 창문도 뜯어내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아 주무시다가 그랬구나라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이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모르고 갔다는 얘기인데 전혀. 그렇죠. 그러면 사진 찍으러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참담하고 아주 참혹한 그 지금 연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홍보실, 제가 포스터 맨 밑에 20대 대통령실이라고 딱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디도 아니고 딱 대통령실에서 만든 거를 이제 딱 증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 이제 돌아가신 분이 국가에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이 신림동 쪽에서는 막 산사태도 나고 하천이 범람하니까 이제 다 차량들이 출동해서 소방이 출동을 못해서 다른 데서 지원을 받으려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늦었고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건데 결국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가지고서 홍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완전 이건 진짜 이런 정도 수준의 인식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참혹하죠. 지금. 저도 다시 한번 그 PD는 송 PD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포스터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바로 전날 예. 국민이 정부에 구조를 요청했는데 뭐 인력이 없든 어떻든 간에 구조가 안 돼서 세 명이 목숨을 잃은 현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서 지켜보면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할 말이 없고요. 할 말이 없고 정말 대통령실의 이 보좌 시스템, 대통령실의 어떤 이 기능 자체가 거의 사실은 지금 중구난방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 더 근원적으로는 그 전날 그 서울이 완전히 물폭탄을 맞아서 도시 기능이 마비돼서 수많은 사람이 이재민이 생기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 다음날 이미 목숨을 잃은 그 장소에 가는 것 자체도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 저는 예. 저 장소에 그 다음날 가서 굳이 그걸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 저는 오히려 거기보다 물론 그 자체 방문한 것 자체를 뭐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안심을 주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말 이 긴박한 이 재난 사태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더 상징적인 더 효율적인 장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또 그 다음날 가서 우산을 들고 가서 저기를 방문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들여다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 그 전에 홍보물이 나왔죠. 홍보물이. 그건 최악의 경우고요. 예. 그래서 바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덜 시급한 장소의 방문이었는데 갔기 때문에 대통령 홍보실에서는 저렇게 홍보를 해버리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천과 지류의 측정 시스템을 개발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비꼴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개발된 예. 것을 그러니까 보고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도림천에도 몇 미터 수위인지 나오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도림천이 넘친 얘기를 가서 하천과 지류의 이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말한 대통령도 정말 어이가 없지만 듣고 있던 환경부 장관 아니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얘기를 나와서 대통령실에서 홍보를 하고 자료를 돌렸다는 자체가 정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카드뉴스, 국정홍보 카드뉴스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비슷한 의견을 올렸습니다. 제가 몇 개를 뽑아봤는데 비참한 현장을 구경거리로 만드시네요. 당장 사진 내리시길. 국민의 죽음을 홍보 콘텐츠로 쓰자는 천박한 생각은 대체 누가 하는 거냐. 국민의 죽음이 홍보거리라니 제정신인가. 예, 역대급 분노 유발 포스터 끔찍합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무쪼록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밝혀지고 좀 책임을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어쨌든 전체적인 폭우와 재난, 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등을 중심으로 내린 여러 폭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